이전에는 EX만 있었는데 뒤에 뭐가 또 생겼네요. 각성한 진화한 각성에 대해서 각성이 강화돼서 발동 시 효과가 강력해졌습니다. 각성 중에는 적의 시간이 느리게 움직입니다. 라고 이제는 시간을 멈추고 투컹투컹이는 또한 각성 중에 다시 한번 L3, R3를 누르면 초강력한 필살기 버스트 액션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버스트 액션을 실행한 후에는 각성이 종료됩니다. 버스트 액션은 어셈블리 EX 섹션 탭에서 세트가 됩니다. 끝날 쯤에 한번 쓰라는 거네. 강력한 거. 특정 마스터리를 다른 계통 마스터리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리 무기의 종류에 따라 존재하는 어빌리티로 각각에게 대응하는 무기의 공격력이 증폭된 효과가 있는데 컨버터를 사용해서 다른 마스터리를 껴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것 같네요. 야, 나 이거 잠깐만. 스사노우 모듈수로 왜 이렇게 많아? 8개네? 고들이 장난이 아니네. 이걸로 격투 데미지 말고 파츠 업로더를 8개, 야, 4개 달면은 옵션 차지 엄청 빨라지겠다. 거의 그냥 미사일 무한 쓰겠는데, 이 정도. 이렇게 가자. 틀 한 점 능력치 말이지. 틀 한 점 설명. GN 드라이브에 농축된 고밀도 압축 입자를 응축이 맞나? 여튼 응축인가? 압축 입자를 전면 개방해서 일정 시간 기체의 움직임이 고속으로 된다. 발동 중인 공격을 부스트로 캔슬해서 움직일 수가 있대요. 똑같네요. 저거랑 저 NTD랑 똑같네. 그렇군. 아, 버스트 액션이 또 있다. 아, 세틀라이트 캐논 같은 거 여기 있구나. 어쩐지 안 보이더라. 풀버스트도 여기 있고. 아, 백팩을 세트하면 나가네. 이제야 풀버스트가 나가는군요. 여기 다 있었네. 트로폰 어택, 하이퍼빔 샷을. 아, 이거는 더블 제타 바디를 세트해야 되네. 세틀라이트 캐논은 백팩 세트하면. 세틀라이트 캐논 써보고 싶긴 한데 어쩌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공격하고 그리고 체력 회복이 있는데 공격은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때려 부수면 계속 미안해질 뿐인데. 아, 그리고 38레벨에 낄 수 있는 장비 보면요 이쪽 훑어봅시다. 이쪽은 안되고 36레벨 스사노우. 아하, 이제 끼고 있잖아. 47레벨 아스트레이 레드비드군. 데스티니 41, 저스티스 19, 건담엑스 36이었고 딱히 없네. 이대로 갑시다. 칼이 좀 강한 칼이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한번 체크해볼게요. 강한 칼. 일단은 GN 소드 같은 거 끼면 좋겠다. GN 소드 2나 3나. 3는 36레벨인데 아 재료가 없다. 2도 뭐 비슷하네요. 만들 게 없어. 아, 이거 스사노우 건데. 이거 관련 템이 필요해요. 아머 슈나이더는 블루 프레임 세컨드 드라이브. 스트라이크 유저. 대검 껴보고 싶다. 아, 대검 재료. 아, 이거 있다. 이건 가능하다. 슈베르트 개별. 스크래치로는 이게 가능하고 제작으로는 빌드로는 어때?
뭐가 되게 많네. 엑시아용 빔샤벨 MG버전. MG버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크다 MG는 진짜. MG 건담용 무기를 HG에 끼면은 히트나이프 겸 빔샤벨. 어? 바사고 빔샤벨이 있네? 바사고 그거거든요? 건담X에 나오는 그 불 쏘는 게 바사고던가? 하여튼 바사고용 그게 턴A용 빔샤벨? 턴A가 원래 싼 건가? 하여튼 변신하는 애가 하나 있고 가슴에서 불 뽑는 애가 하나 있고 MG 방패는 만들 수 있네. 방패는 무기는 아직 MG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전 대검을 좀 들어보자. 대검 쎄 것 같아요. 대검. 지금 당장은 약하지만 강화하면 되지. 오. 스트라이크 루즈 오토리 장비의 대형. 대항도가 따로 있네. 근데 이건 공격력 12,000까지 올라가. 아무튼 아 이것도 저 침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이걸로 계속 강화를 해봅시다. 레벨업했네. 15,000까지 올라가네요. 15,000은 지금 당장 하기까지 좀 아깝고 할까? 15,000. 근데 저 칩들이 좀 희귀해가지고 원래 기체가 쓰는 거 쓰면 더 세냐고요? 그건 아닌데 그 기체마다 이렇게 특수 옵션이 있어가지고 어빌리티라고 저렇게 물음표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위에는 개방이 안 되겠죠? 여튼 이게 그 각 기체의 필살기 같은 거 강화시켜주는 게 있긴 있어요. 무기라던가 공격 같은 거. 만약에 더블 제타 장비를 다 끼면은 그 하이메가 캐논이 세진다고. 그런 건 있어요. 공격력이 떨어지는데, 무려. 포스트가 되니까 이거 끼죠. 대검. 스사노우로 대검. 백팩도 세틀라이트로 한번 가볼까? 미사일 너무 사기스러우니까 잠깐만 한번 딴 거 해보자. 그리고 세틀라이트 계속 써보자. 한번 써보고 파츠가 또 생겼네. 이러면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이거보다 이런 거 달까? 경직 무효 달까? 경직 무효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빼고 경직 무효 달고 오토 밸런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가지고 오토 가든 필요 없고 부스트 강화 완전히 근접 계열로 가봅시다. 근접으로 싸우다가 세틀라이트 캐논을 그냥 때려 박는 거지. 쇼더 발칸 GM 같은 발칸이 이렇게 많아. 진짜 이렇게 하고 대검을 한 번만 더 강화할게요. 이거 어차피 쓸데없다. 어, 아, 캐퍼시티 오버는 안 되지. 그건 곤란하네. 캐퍼시티가 좀 많이 올라가네. 응? 이 빈머신건 아직 강화 안 한 상태였어? 왜 이렇게 세? 강화 안 한 게? 아, 캐퍼시티.
스산호를 스산호 강화하는 거 잠깐만 캐퍼시티가 걸린다. 강화하는 거 저거 재료 되게 싸네요. 강화해버릴까? 캐퍼시티도 올릴까? 예, 빔샤벨은 아 빔샤크라면 스산호 맞아요. 아, 한 번 강화까지는 싸다. 두 번 강화는 좀 문제를 써야 되나? 데미지가 센 게 다발로 나와서 맞아요.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아까 전에 그래도 셌거든요. 한발 한발 약했지만 그래도 그 다 합치는 게 꽤나 세가지고. 어? 잠깐만 디바이더로 변형 가능하다. 등짝 이거 바사고로 바꿀 수도 있고. 바사고는 피사이긴 딱히 없는데 디바이더라. 디바이더 끌리네. 방패가 없어. 근데 하모니카 풀은 거기에 있어요. 디바이더 방패에 있어. 무기 강화 가능하구만. 스산호 다 2레벨이지? 됐다. 준비됐다. 아닌가? 잠깐만. 지금 캐퍼시티 남아있으니까 총 것도 좀 총도 강화하자. 캐퍼시티가 부족하다라고 나올 때까지 강화하자. 파츠가 없네. 나기나타는 12,000. 예, 저거는 아마 개구가 맞을 거예요. 조니 라이덴용 개구였어요. 좋아, 많이 세다. 페인트도 좀 스산호스럽게 등을 좀 맞출까요? 와, 펼치면 또 펼친 대로 멋있네. DX, 아, 눈부셔. 이거 색깔 바꿀 수 있다. 오, 내 눈. 광택 장난 아니네, 잠깐만. 빨간색이 괜찮나요? 여기다가, 광택. 스산호랑 비슷하게 하려면 빨간색도 괜찮겠다. 근데 빨간색보다 좀 주황색이 낫지 않아요? 스산호는 지엔 입자가 아주 빨강은 아니잖아. 주황. 아, 눈부셔. 접어. 이거 까만으로 할까? 이름 좀 색깔이 맞나? 날개가 전부 공통색이어가지고 날개 어떻게 딱 할 수도 있다. 이거 날개가 한색이에요. 이게 괜찮아요. 이거를 잠깐만 날개를 피자. 이 포즈에서 날개를 피면은 변형 어떻게 하지? 변형 안 돼요? 변형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잠깐만. 아니라면 아까 변형 있었는데. 아, 아니구나. 이동이구나. 여튼 레이지님도 그걸로 기체를 완전 바꾼다. 빌드버닝에서 지금 다른 걸로 바꿨어. 어? 날개 펼치긴 했는데 빛이 안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빛나면 완전 눈뽕시 그 보는 사람들 눈을 그냥 눈테러 가능한데 그건 안 되네요. 오 등으로 말한다. 완전 멋있어. 반해 보이겠어. 기체가 좀 변했나? 다른 사람들도? 좀 변했네. 이 사람은 전혀 안 변했네. 변한 사람도 있고 안 변한 사람도 있고. 페일라이더 장비가 되면 봄이 갤구그가 됐어요. 원래 갤구그였나? 그리고 등에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이 껴졌다. 아 레벨 높다 이거죠. 이분 등짝이 엄청난 걸로 변했어요. 아니 모듈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인의 출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여튼 나는 세틀라이트 캐논을 쓸 거예요. 오 올라왔다. 또 거대적이 접근이라는데 이거 그건가? 카부토가니? 제트에? 아닌가? 누구세요? 그 더블로 1편에 그 녀석인가? 이기 말고? 이거 내 세틀라이트 캐논으로 그냥 밀어버릴 수 있어. 뭐야 나 어디 갔어? 어? 잠깐 우리 한번 살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찐 리부트. 나 이거 말고 총 쏘는 거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건가? 레이저 기관총 끝났어? 깔짝깔짝 잘 들어가네. 빔 차크란? 난리가 났네. 뭘 맞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분해가 되네. 진필드가 꺼졌다. 필드다. 아, 총을 허접한 걸 들어가지고 미사일도 없고 이번에 내가 뭐 활약할 게 딱히 없다. 차크랑의 핏이 날려졌어. 차크랑 발사. 강화! 지금이야! 나의 필살기를 쓸 수 있는! 모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 필살기! 먹어라! 세틀라이트!
캐논! 오, 도망가면 안 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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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야! 오, 그래도 맞아주네. 맞아준 건가? 내 세틀라이트 캐논. 뱀지가 안 떴어요. 이게 준비 시간이 너무 길다. 아, 자. 야, GM 필드 써야 돼. 오케이, 딱 잠깐 움찔했는데. 우! 우! 전신분해. 야, 언제 죽어 이거? 세월이네. 어, 부셨다. 이제 어쩔게요. 올라가라고? 어, 오케이. 클로. 이건 나한테 맡겨요, 그냥. 트란잡. 레이지님 또 죽었어. 그리고. 범이 아닌 것 같아. 내는 경직이 거의 없어. 오케이, 이쪽도 얘다. 이번에 진짜로, 이번에 진짜로 세틀라이트 캐논 지금이야. 가라. 발사! 오, 10만. 봤어요, 방금? 10만씩 계속 떴어. 세긴 세네. 로엔그린 발사!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퓨즈 바렛, 머신건 장비 시에 전력을 낮추는 연결 공격을 받는다. 활동 중 이동 가능. 머신건 필살기가 생겼네.